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최소유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아유, 이게 돈 된다고 해서 왔더니 돈 버는 얘기는 안 하고 저 얘기만 하고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우리 저 야구 김성근 감독이 또 어디 또 감독을 맡으셨대요? 그 독립 야구단 해가지고 고향 뭐라든가. 근데 그냥 봐도 야구 감독을 계속 하시다가 집에 놓으시니까 좀 심심하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훈련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 달부터 하신다고 또 그러더라고. 그런데 야구 선수들이니까 방망이로 볼 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해머를 가지고 타이어를 치고 있더라고 전부 다. 야구 선수들인데 해머를 가지고 타이어를 쳐요 이렇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역시 야구 놈들이 왜 해머를 가지고 타이어를 치나. 안 그러면 또 그 목에다가 그 가슴에다가 이 줄거려 가지고 타이어 끌고 가는. 그런데 해설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하체가 튼튼해야 야구를 잘한답니다. 하체가 튼튼해야 홈런을 칠 수 있대요. 그래서 하체 운동을 그렇게 하고 이 해머로 타이어를 두들기면서 공이 맞을 때 감각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맞는 것이 가장 세게 맞는 것인가. 그래서 그 훈련을 한대요. 그런 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돈 얘기만 하면 돈이 도망가요. 돈이 벌리는, 돈이 지나가는 길목을 지켜야 돈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만 쫓아가면 잡힙니까 그게? 고기가 지나가는 길목을 지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은요, 교육의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보다 넓게 볼 수 있게 해주고 멋진 인간이 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기왕에 돈을 벌려면 좀 멋진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멋진 사람이 안 되면 그건 천박한 졸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야 좀 멀리 보고 그리고 멋진 인간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멋진 리더가, 리더가 되실 건데요. 나는 리더가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리더입니다. 셀프 리더예요. 내 행동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누가 나를 통제하겠어요. 셀프 리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최소유류 법칙. 우선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 처녀 10명하고 B라는 회사에서 총각 10명하고 소개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A라는 회사 처녀 10명 중에 5명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오고 5명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총각은 10명인데 처녀는 5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데이트 몇 사람 할 수 있어요? 5명 할 수 있어요. 그거 모르는 놈 한 놈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최소유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The law of minimum. 이게 법칙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데이트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의 성과는 가장 작은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열악한 조건에 의해서 전체가 결정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바로 한쪽 남자가 10명이 됐건 100명이 됐건 아가씨가 5명밖에 안 되면 이쪽 수에 관계없이 소개팅은 5쌍밖에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총량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가장 작은 양에 의해서 성과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요걸 발견한 사람이 유스투스 폰 리비히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리비히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양반은요, 유기화학의 선구자입니다. 무기화학, 유기화학 있죠? 이 양반이 식물에 관심을 가지고 식물을 연구하는데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조건이 매우 좋은 땅에 자라난 식물하고 조건이 별로 안 좋은 땅에 식물을 심었는데 이상하게 조건이 안 좋은 땅에 심은 식물이 더 잘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잘 되더라.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걸 연구를 해봤더니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요소, 그게 통상 3대 요소가 질소, 인산, 칼이 그러죠. 요 세 개가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준다면은 이 식물의 성장을 결정하는 것은
이 세계 영양소의 총량이 아니라 이 세계 영양소 중에 가장 작은 양에서 결정되더라. 그런 말이. 그러니까 두 개 질소와 인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 식물의 성장을 결정하는 것은 가장 작은 칼이만큼만 성장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인양관은 우리가 보는 쓰는 거울을 만든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거울을 동판 갈아가지고 했죠. 인양관이 유리 뒤에다가 은을 발라서 지금 우리가 쓰는 거울을 만든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인양관 안에서 얼굴도 못 비칠러 부풀었어요. 인양관이 요걸 발견하고 아 이걸 그래서 리비히의 법칙 또는 최소유로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이걸 로라고 붙였으니까 법칙이라고 붙였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성립한다는 거예요. 인간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야, 여기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식물이 자라는데 예를 들어서 질소, 인산, 칼이 요 세 개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식물은 세 개 영양소 중 가장 작은 양에 의해서 성장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식물이 자라는 데는 거시적으로 영양분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온도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그렇죠? 요게 필요한데 영양분, 물, 햇빛, 온도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 가장 나쁜 조건에 의해서 이 식물은 성장이 결정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아도 햇빛이 안 비치면 그놈의 식물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가장 나쁜 조건이면은 아무리 영양분이 많고 그 다음에 햇빛이 비추고 그래도 온도가 안 맞으면 그놈의 식물은 거기서 끝난다 그런 말이죠. 가장 나쁜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미시적으로도 그렇고 거시적으로도 그렇다. 우리 몸의 영양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영양이 만약에 이 탄수화물,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필요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중에 탄수화물, 뭐 지방질, 단백질 이것은 풍부한데 미네랄도 풍부한데 비타민이 부족하면 요 하나 때문에 그 사람 건강은 이곳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조건에 의해서 최종 결과가 나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몸의 건강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오장육부, 심장이 다 있습니다. 그저 오장육부 장기가 다 있어요. 그런데 심장 튼튼해, 밥통 튼튼해, 창자 튼튼해, 다 튼튼한데 간이 시원찮다. 그러면 가장 시원찮은 간에 의해서 그 사람 건강이 결정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게 아무리 튼튼해도 가장 약한 요소에 의해서 성과가 나온다. 이게 최소유로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능과 노력 이것도요 이게 아주 무지무지 중요한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재능이 100인 사람이 1만 시간 노력을 하면은 재능 100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재능이 100인 사람이 그 이하로 노력을 하면은 100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능이 50인 사람은 1만 시간은 아니라 100만 시간을 노력해도 50 이상 그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최소유로 법칙이에요. 자, 아 그러면 나는 이거 맨날 실패만 하고 이랬으니 이거 해봐도 또 실패구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혼자 뛰면은요 그것밖에 안 나타납니다. 구멍가게에서 실패한 사람 또 실패해요. 예, 그냥 비즈니스는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있어요. 네트워크 협력에 의해서 하나의 초유기체를 형성하게 되면요 협력에 의해서 초유기체를 형성하게 되면요 여기서 시너지가 나옵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이분의 능력 30, 30, 30, 30, 50, 80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게 합해지면 수백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그렇게 하지 않고 혼자 뛰면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삼성이나 LG나 SK나 거기 들어가 있는 인적 자원하고요 인적 자원의 퀄리티를 비교하면요 1대1로 하면 게임이 되질 않아요. 게임이 되지를 않는데 어떻게 3년 만에 1000만 원이 가능하고 100일 만에 200만 원이 가능하냐. 그건 시너지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나무통에 채울 수 있는 물의 양 이게 최소유로 법칙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나무통에요 여기서 보는 바 같이 나무통의 길이가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이렇게 이렇게 각각이죠. 요건 예를 들면 우리의 이제 미네랄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칼슘, 그다음에 요 염소, 철, 모리부댕, 이런 거, 징크, 또는 마그네슘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뭔가 하나가 적으면 요것에 의해서 건강이 결정된다고 말. 여기다 백날 물어봐요. 저기 차겠어요? 안 찹니다. 그래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 의해서 최종적인 성과가 나온다. 자, 다음에 부분이 전체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더니 어떤 사람 곰탕에 파리가 빠져 죽었다. 아, 다른 곳은 다 깨끗하고 요것만 나빠. 그런 놈 없다 그 말이야. 이 식당의 위생 상태가 엉망이로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부분에 의해서 전체가 규정이 돼요. 마찬가지로 썩은 사과 거짓말지. 사과가 10%가 썩으면 썩은 사과입니까? 성한 사과입니까? 썩은 사과예요? 왜? 90%가 성한데. 그렇죠? 사과가 1%만 썩어도 그 좋지 않은 조건에 의해서 사과 전체가 규정이 돼요. 아, 요건 썩은 사과. 이렇게 규정이 돼요. 아니야. 99%는 성해. 그런 사람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아, 젊은이는 굉장히 지금요, 이 거짓말을 안 하게 정직하게 생겼는데, 가정을 합시다. 이 젊은이가 90%는 참말을 하는데 10%는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90%를 믿고 10%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전체를 안 믿어요. 저 새끼 거짓말쟁이. 그렇게 안 믿어버려요. 사실은 90%를 참말을 하기 때문에 다수결 원칙에 의하면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나쁜 조건에 의해서 그 사람 전체를 규정해버린다. 쇠사슬의 강도 마찬가지. 쇠사슬이 쭉 있는데 각 쇠사슬이 100개가 있는데 그중에 99개는 100톤을 유지할 수 있고 한 개가 50톤밖에 유지 못한다면 그 쇠사슬의 강도는 50톤입니다. 99개가 100톤을 유지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50톤. 이렇게 가장 약한 것, 가장 열악한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얘기. 조직의 평판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의 평판도 어떤 조직에 100명의 사원이 있는데 90명은 매우 친절한데 10명이 매우 불친절해. 그러면 아, 저 회사의 친절도는 90%다. 그렇게 안 해요. 엉망이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악한 조건이 전체를 규정해버려요. 전체를 규정해. 마찬가지예요. 10개 물건을 파는데 9개는 품질이 좋은데 1개가 나쁘다. 그러면 저 회사의 제품의 90%는 좋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회사는 불량 제품을 팔아. 이렇게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마찬가지로 기업 이미지도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장 나쁜 조건에 의해서 그 전체가 규정이 돼버려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 자, 다음. 인재와 채소로 법칙. 요 스펙과 채소로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스펙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또 드라카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학자들은 단점을 생각하지 말고 장점을 개발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맞는 말인데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만약에 자기가 하는 일에 결정적 약점이 있다면 아무리 다른 곳의 스펙이 깊고 넓어도 그 약점에 의해서 그 사람 평가가 나와버려요. 일은 무지무지하게 사는데 술만 먹으면 주사가 있다. 새끼 술주정뱅이자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결정적 약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아하는 일 하고 살게 해줘야지 그 말은 맞는데 그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는가. 지금요, 가수가 되겠다고 뛰는 젊은이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내가 아는 우리 조카도 한 놈 있어요. 근데 그 애는 일찌감치 마음 고쳐 잡수는 게 좋지. 왜? 그 애는 노래를 무지 좋아하지만 잘하지는 못해요. 잘하지는 못해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다르다. 좋은 예가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 아시죠? NBA의 스타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고 하면서 NBA를 떠났죠. 시카고 불스 떠났죠. 그런데 마이클 조던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농구가 아니고 야구라네. 또 야구. 그래서 미 프로야구단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메이저리그에는 올라오지도 못하고 마이너리그에서 헤매고 앉았다가 아이고 이건 못하겠네 하고 나왔죠. 시카고 불스로 와서 다시 시카고 불스에 뛰니까 어떻게 됩니까?
NBA 챔피언을 세 번이나 해버렸죠. 분명히 마이클 조던이 좋아하는 건 야구지만 잘하는 건 농구라 이 말이야. 요걸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자기 자녀의 자질이 그걸 잘할 수 있는지를 봐야지. 좋아한다고 무조건 시키면 그건 인생 자체가 실패할 수가 있어요. 왜? 잘 못하거든. 좋아하는 해요. 좋아하는. 좋아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스펙을 발전시켰는데 좋아한다고 무조건 시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 T형인지 A형인지를 설명을 하셔야 되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과거 농경시대는요. 농경시대는 일자형 인재면 됐습니다. 일자형. 일자형. 다시 말하면 건전한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요. 지식인으로 취급을 받고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고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선생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었어요. 건전한 상식만. 왜? 이 당시 기술 수준이라든가 지식 수준이 그렇게 깊지가 못해. 아니, 그 당시 뭐 유전공학이 있던 것도 아니고 뭐 생명과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게 순 경험으로 했기 때문에 건전한 상식만 있으면 사회적으로 인텔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우리 당숙분도요 중학교 나오셨거든. 중학교 나오셨는데 평생을 지식인 대접을 받으면서 자기가 지식인이라고 이렇게 살았어요. 중학교 나오 일제시대 중학교 나오면 굉장하죠. 굉장했어요. 근데 그 당시 중학교 책을 보면요 초등학교 3학년 책만도 못해요. 왜? 지식 수준이 그밖에 안 됐어요. 그밖에 안 됐어요. 컴퓨터가 있습니까? 수학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반적 지식 수준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광범위한 예를 들면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다 이 정도만 알아도 와 어떻게 그걸 아셨냐고 이렇게 하던 시대니까 건전한 상식만 있으면 지식인 대접을 받았고 대학을 졸업하면 평생 지식인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왜? 지식의 발전 속도가 느렸으니까. 그러다가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수직적 지식. 수직적 지식을 원하게 된다. 즉, 전문 분야에 깊은 지식을 가져야 된다. 왜? 기술이 막 사정없이 발전하니까 내가 전자공학자면 전자공학만 해야지 다른 건 농학 볼라, 뭐 볼라, 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대학을 보세요. 학과가 계속 세분화돼요. 그렇죠? 화학과만 하더라도 뭐 화학과, 화공학과, 화학 뭐과 막 나는 왜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로. 그러다가 지식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되냐면은 지식과 기술의 봉융합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대학 보세요. 학과가 이제 합해져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의 기계를 만들려고 생각해 봤어요. 기계공학만 가지고는 그 첨단 기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기공학 해야지, 전자공학 해야지, 컴퓨터공학 해야지, 수학 해야지. 그 다음에 화학, 심지어는 바이오까지 다 해야 그 새로운 기계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식이 이렇게 합해지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가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만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기계공학 하나만 가지고 됐는데 기계공학 하나가 되겠어요 그게 지금? 온갖 첨단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타이어, 유리, 별놈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복합이 융복합이 되지 않으면요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인재를 이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수평, 수직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십자형이 된단 말이에요. 십자형 인재가 필요하게 돼요. 십자형. 이것은 수평적으로는 광범위한 상식. 다시 말하면 옛날에 생산부서에 있는, 기업의 생산부서에 있는 사람은 생산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 백날 생산해서 안 팔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생산부서에 있는 사람도 마케팅을 알아야 되고, 디자인을 알아야 되고, 재무를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수평적으로 자기와 관계되는 것에 대한 상식이 없으면 기계적으로는 좋은데 안 팔리는 물건 만들어 놓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십자형 인재를 요구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폭넓은 상식 그리고 수직적으로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 요걸 필요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십자형 인재라고 말해왔는데 도요타에서 T형 인재라고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어요. 다시 말하면 수평적으로는 광범위한 상식, 수직적으로는 자기 업무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 요걸 가진 사람만 도요타의 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요게 세계 전반적으로 지금 퍼져나갔어요. 근데 저는 T형보다는 십자형이 더 좋아요. 왜냐면요, 이놈들은 여기를 막아놨어. 그러나 십자형 뚫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뚫고 올라가야 돼. 그러나 하여간 T형 인재라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T형 인재라고 합시다. 그래서요, 요즘은 대학을 졸업하고 화학과 나온 사원도 아, 너 그거 놔두고 이쪽 컴퓨터하고 일해봐. 그러면 저 못하는데요? 그러면 쫓아내버려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애터미의 인재는 어떤 인재여야 되는가? 저는 여기서 A형 인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형 인재. 이 T형 인재만 가지고 안 되고 A형 인재가 되어야 된다. A형 인재. A타입이 되어야 된다. A타입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요게 묘하게 A자가 생긴 게 사람 인자. 사람 인자예요. 서로 기대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이렇게 가로막이 놓여 있어가지고 사람 간의 소통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요 네트워크 마케팅 또는 이 기업 조직에서요 상하 수평적 소통이 안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요 그 조직 망합니다. 망해요. 더군다나 네트워크 마케팅은 구성 인재들이 아주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수평적 또는 수직적 즉 스폰서와 파트너 수평적 파트너와 파트너 이렇게 회사 또는 이 사업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요 망해요. 그리고 돈 못 벌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게 삼각형 비슷한데요. 한쪽으로는 폭넓은 상식이 필요하고요. 이건 전문적 지식은 뭐겠습니까? 전문적 지식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져야 된다. 모르고 성공한다. 그건 소가 뒷걸음치다 쥐밟는 식이지. 그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고 수평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요 세 박자를 갖추지 않으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암만 잘 알아도요 국민경제의 흐름, 세계경제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엉뚱한 짓거리 하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세계 지식이 빅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면요 옛날 캐캐먹고 내가 옛날에 배우기는 그렇다고 소리하고 있는 놈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 있어요. 들어보면요 완전히 호랑이 담배 먹던 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지금 세계 경제의 흐름, 지식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도 깊이 안다고 하는데 옛날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넓은 상식, 학습이 필요하다.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요. 거기다가 A자는요, 또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비슷합니까? 과수원에 사다리 비슷해요. 저 딛고 올라가서 뱉다고 사갔다고 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를 통하면 사회적 상향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 이 사다리를 올 것인가 말 것인가는 지가 알아서 해야 돼요. 위에 지금 이게 과일이 열려 있는데 저 사다리를 타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지가 알아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A형 인간이 A형 인재가 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애터미를 하건 말건 다른 어떤 이 일을 하건 그 사람이 공직자건 교수건 또는 군대 장교건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요 세 가지를 못 갖추면요 진급 못해요. 진급 못한다고요. 지 업무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든가 또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 지금 공직사회를 패러다임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무슨 놈 상급자 올라가서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 상하 또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요 그건 고립되게 마련이고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A형 인재가 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집에서도 마찬가지. 집에 가장으로 성공하려고 해도 이렇게 돼요. 자, 모티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티베이션은 사람을 일하게 하는 능력인데요 뭐 때문에 일해? 뭐 때문에? 어떤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2요인 이론이라고 하는 모티베이션 이론이 있어요. 사람을
즉 자기 구성 조직원 또는 종업원을 불만을 없게 하는 요인과 일을 하게 하는 요인은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불만을 없게 하는 요인, 이것은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방 안에 온도가 쾌적하다든가, 그런데 방 안이 컴컴하고 온도도 안 맞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만스럽죠? 이게 뭐 이래 이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점심을 엉터리로 준다든가, 점심밥이 맛이 없다 그럼 뭐가 됩니까? 그게 불만 요인이 돼요. 불만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불만을 없게 하는 요인은, 또는 임금을 너무 적게 준다든가, 그러면 이게 불만 요인이 돼요. 불만,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요인들이 전부 다 불만 요인이 돼요. 그런데 이 불만 요인을 해결해 주면 일을 열심히 하느냐? 안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안 하더라. 다시 말하면 점심을 한 그릇 주다가 두 그릇 줬더니 일을 두 배 하더라, 그러는 법이 없더라 그 말이, 조사해 보니까. 방을 어둡게 했다가 밝게 해줬더니 일을 더 잘하더라, 그런 게 없더라. 그 실험이 있어요. 미국에 실험을 했습니다. 그거 아니더라 그 말, 아니더라. 단지 뭐가 없어져요? 불만이 없어질 뿐이지 일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 말. 일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은, 모티베이션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일 그 자체에서 나와. 일 그 자체. 내가 하는 일이 보람 있는 일이냐? 그놈은 환경이 나빠도 열심히 하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일을 누가 인정해 주려고 칭찬해 주느냐? 열심히 하더라는 거야. 열심히. 그 다음에 그 일을 함으로써 자기가 자기 발전이 된다고 보느냐? 그건 열심히 하더라는 거야. 돈을 안 줘도 열심히 하더라는 거야. 그것은 이건 내 발전에 도움이 돼. 그러면 열심히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불만을 없애는 요인을 없애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만 없어지더라. 돈을 봉급을 두 배로 올려줬더니 일을 두 배 하더라, 그런 놈은 한 놈도 없더라 이 말이야. 그럼 불만만 없어져요. 그러나 모티베이션은 안 돼요. 그러나 일 그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고 누군가가 보람 있는 일을 했다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책임감도 그게 들어가. 책임감 뭐냐면은 네 일은, 이 일은 김 과장 알아서 해. 자네가 판단해서 자네가 하게. 나한테는 결과만 얘기해. 그러는 경우에 일을 훨씬 열심히 하더라 이게. 야 임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이게. 자식 말이야. 너는 머리 쓸 거 없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은 모티베이션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애터미 사업을 할 때도, 아이고,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그러게 일을 하시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 안 되는 순간 일을 안 해요. 그러나 이 일이 보람이 있고, 내가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시고, 우리 자녀들, 할 수 있는 공부를 하게 해주고, 요게 보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실현이란 말이에요. 요것이 목표가 되면은 일을 더 열심히 한다. 요런 얘기, 모티베이션 이론입니다. 이제 성공과 최소의 법칙. 요 성공 함수는,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애터미 사업을 중점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성공을 하려면은요, 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R은 소득이고요. R은 소득이고 X는 제품입니다. 제품. Y는 시스템이고 Z는 절대 시간, 여기 시간 투자고 요 E는 운입니다. 운. 운수 재수예요. 재수, 재수. 그래서 요걸 함수식으로 써 보면요. 앞에 뭔가 붙어 있겠지만은 요 K를 상수라고 하면요. 아마 X, Y, Z, E 이런 식으로 고부 형태로 되어 있을 것이다. 자, 고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요. 요게 K는 상수거든요. X, Y, Z. 이 고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거 플러스가 아닙니다. 플러스가 아니고 고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중에 가장 작은 것에 의해서 전체가 결정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X도 좋고, Y도 좋고, 운도 있는데, 전혀 엉덩이를 안 움직인다. 그 어떻게 성공을 하냐 말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조건에 의해, 작은 조건에 의해서 전체가 결정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백날 열심히 뛰어도 X 제품이 엉터리다. 그거 됩니까? 그거 안 돼요. 암만 열심히 뛰어도 안 돼요. 그것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요 변수가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작은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X, Y, Z 이것을 필요 조건이라고 그럽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제품, 시스템, 그리고 시간 투자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게 한다고 성공하느냐 그 말이에요.
성공 못해요. 성공 못하는 경우가 있다. 뭐가? 이게 노이즈인데요. 채소가 더럽게 없는 경우에. 이게 운이에요, 운. 예, 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운입니다, 운. 채소가 더럽게 없는 경우에 안 돼요. 내가 늘 강조를 하는 게 재수 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요. 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요? 뒤통수가 깨져야 되는데 그 재수가 없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재수가 있는 놈은 쇳똥에 미끄러져도 이분이 치마 밑으로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얼마나 횡재예요 그거. 자기가 일부러 넘어진 건 아니에요. 쇳똥이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는데 이분이 치마 밑으로 넘어진다. 자 그러면 요걸 이제 리덕션 해봅시다. 요걸 좀 더 인간은 복잡한 건 잘 이해가 안 돼요. 매우 간단하게 해야 이해가 돼요. 그걸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환원주의. 세상을 음과 양으로 나눠버린다든지 오행, 화수, 목, 금, 토, 오행으로 나눠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세상이 하도 복잡하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K는 상수고 K는 상수고 X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은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기본 컨디션이고 이것은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때 제품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건 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면 하시고 없으면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과 그 다음에 상수 이것은 이것을 K 상수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시스템이고 이건 투자고 이는 재수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 값이 1이니까 1이면 상수로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소득은 이렇게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소득은 이렇게 결정된다. 문제는 이제 시스템하고 투자인데요. 시간 노력인데 시스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의 보상 시스템이라든가 회사의 가격 시스템, 품질 시스템, 교육 시스템, 이벤트 시스템 등등 또 물류 시스템. 이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개인 사업자가 자기 보상 플랜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은 회사 시스템은 기본 컨디션입니다. 주어진 조건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성공 절대로 못합니다.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요. 일반 회사의 시스템 속에 하나의 부품, 분자처럼 돼가지고 이건 성공 못해요. 반드시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요. 요거 회사 시스템 기본 컨디션으로 하고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요. 자기 시스템. 그래서 자기 시스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정점으로 해서 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요 성공 못합니다. 그런데 개인은 어떤 회사라든가 삼성전자다 자기 시스템 못 만들어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 부서 마음대로 만듭니까? 그건 안 돼요. 본부에서 만들어 한 대로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이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요 평생 소득이 되질 않습니다. 되질 않아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마치 구멍가게나 또는 회사원처럼 자기 노동 투입해서 자기 팔아서 오는 수익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노동 투입이 끝나면 소득이 제로가 됩니다. 그렇죠? 자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 노동 투입이 끝나도 역시 마찬가지 소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업자의 성공은요 두 가지 변수에서 결정되는데 하나는 자기 시스템을 얼마나 크고 양질로 만드느냐. 이건 누가 못해줘요.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같이 합니까? 스폰서 옆에 파트너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자기가 엉덩이 붙이고 있으면 자기 밑에 해주느냐? 안 해줘요.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하면은 혼자 하면은 능력이 0.5밖에 안 되지만 같이 하면 2가 나오고 3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 시스템 속에 다시 또 다른 서브시스템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크게 양질의 시스템을 구축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내 노동 투입을 얼마나 하느냐. 요거에 의해서 소득은 결정된다. 시스템 구축과 노동 투입 시간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시스템이 구축됩니까? 안 돼요. 반드시 노동 투입을 해야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 노동 투입이 구멍가게나 또는 뭐 이 전문직이라도 관계없으나 의사나 우리 아들 한의사인데 이 자식 출근 안 하면 돈 하나 못 벌어요. 지가 한의사지만은요 자기 노동 투입이 있어야 돈이 들어와요. 그 시스템이 돈 벌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시스템을 갖추면은 시스템이 돈을 벌어줍니다. 모두에게, 모두에게, 모두에게. 자, 요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율 법칙이라는 것은요, 가장 이것도 열악한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노동 투입을 많이 하고 제품이 좋고 회사 시스템이 좋아도 자기 시스템이 형편없으면요, 그것에 의해서 자기 소득 수준이 결정돼 버려요. 다른 거 아무리 좋아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품은 기본 컨디션이고 회사 시스템은 기본 컨디션이면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우는 이제 정보를 얻었으니까 일이라고 가정하자 말이. 그렇다면 자기 시스템과 자기 노동 투입 요것에 의해서 소득이 결정될 것이다. 일반 회사는 그렇게 안 됩니다. 암만 열심히 해도요 봉급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무원에서 공무원 사회에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게 아이고 백날 해봐야 그 봉급 안 올라가요. 직급이 올라가야지. 자, 다음. 자, 속도와 속력입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속도와 속력은 다릅니다. 속도와 속력은 영 달라요. 자, 여기 집이 있고 회사가 있어요. 집에서 회사로 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가정하면요, 이렇게 가고 이건 100m, 이렇게 200m, 150m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ABC 세 사람이 똑같이 회사에 도착했다. 이렇게 가정합시다. 똑같이 아침 이거 8시에 출발해가지고 동시에 8시 20분에 딱 도착했다. 이럴 때 속도와 속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야. 속도는요, 벡터량이라고 하는 양인데, 아, 또 이게 또 이 물리량인데, 또, 아, 또 저런 얘기를 왜 하는 거. 나중에, 응?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자녀한테 물어보면, 하, 그거요? 이렇게 설명해 줄 거예요. 벡터량은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걸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크기와 방향. 여기 회사가 이렇게 있고 집이 이렇게 있으면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그렇죠? 이 방향. 속, 크기와 방향이 있어요. 스케일러라고, 요 반대로 스케일러, 속력은 스케일러 양인데 크기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세 사람이 거리가 얼마가 됐건 여기에 도착하는 시간이 똑같다면은 그것은 속도는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도는 같다. 왜? 똑같은 방향에 목적이 동시에 도착했어요. 속도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속도가 같으려면요, 먼 길을 온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속력은 빨라야 돼요. 속력은 빨라야 돼요. 속력은 방향이 없이 크기만 있는 걸 속력, 스케일러 양, 그럽니다. 스칼라 양. 이건 벡터 양이고요. 스칼라 양. 예를 들면, 우리의 몸무게, 이건 벡터가 아니고 스칼라 양이에요. 양만 있고 방향이 없어요. 온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사람 수, 이것도 스칼라 양이에요. 벡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요거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요 놈이요, 100m를 죽으라고 뛰어가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왔어요. 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속도? 스케일러, 이제 속도는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갔느냐, 몇 시간이 갔느냐, 요게 속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뭐 이렇게 뛰어와봤자 이건 아무리 빨리 뛰어도 우시아인 볼트가 뛰어도 속도는 제로가 됩니다. 자, 온 운동을 합니다. 한 사나이가 S지점에서 출발해 열심히 뛰어서 한 바퀴 돌았어요. 속도는 제로가 됩니다. 현 지점에 와 있어요. 그러나 속력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속력은 크기만이기 때문에 이 200m를 몇 초에 뛰었냐에 따라서 속력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력이 나와요. 그런데 바로 왜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려놨냐면요, 애터미 사업도 똑같아요. 죽으라고 뛰는 사람이 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죽으라고 뛰었는데 여기까지 뛰어가, 여기 와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그림에서 사실은 회사 직선으로 뛰어야 되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뛰면은 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알거든. 그러면서 천방지축으로 뛰다 보니까 피곤하기만 하지 결과가 별로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사업자들 보면요, 정말 무시무시하게 뜁니다. 무시무시하게 뛰는데 결과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은 방향을 보고 뛰었고 한 사람은 아무렇게 뛰다 보니까 아무렇게 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돼. 따라서 속도를 가져야 되는 거지 속력을 가져가지고는요 결과가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자, 꼬리가 개를 흔든다. 이것은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아주 적은 부분이 전체를 결정해 버린다. 이건 가격 이론이거든요. 한계량이 전체를 결정한다. 임계량이 전체를 결정한다. 컵에다 물을 담아 보세요. 그러면 넘칠까 말까, 넘칠까 말까. 그런데 한 방울 딱 들으니까 팍 넘쳐. 그 한 방울이 꼴이에요. 그것이 전체를 넘치게 만들어 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하건 무슨 사업을 하건 모든 스펙을 다 기를 수는 없지만은 그 일과 관계되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으면 그 일의 성과는 그 약점 수준밖에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요 개꼬리, 진돗개 꼬리 같은데 요게 전체를, 몸 전체를 흔들어 버린다. 자, 다음. 예. 그래서 균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지향하고 있죠. 애터미에서.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환경에 기여하고. 기여하고. 그렇죠.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환경에 기여하고. 이렇게 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배우고입니다. 배우고. 사랑한다는 것은 내 부모, 형제, 이웃,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서 돈도 대주고, 병원에 치료비가 없으면 대주고, 요 사랑인데, 그거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환경에 기여하려면은, 양로원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뭐 또 해주고, 어린이집도 방문해서 뭐 또 해주고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초가 되는 게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모르고 부자가 됐다? 그건 좀 이상한 거야. 그걸 헬리콥터만 아니라고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똥이 떨어졌다. 어느 날 갑자기 떨어졌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앞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뭔가 떨어졌어. 여기 말고 이상한 게 하나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세히 봐요. 아, 어디 미국에 살고 오셨어요? 하늘에서 뭔가 갑자기 떨어지면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이걸 어떻게 상업적으로 이용할까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축소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볼까. 불란스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패션에 한번 활용해볼까. 영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역사와 전통을 또 무지하게 중요시하거든. 역사적으로 이것이 옛날에도 떨어졌는가 이렇게 연구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게 하나 떨어지면 일단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맛을 보고 그게 먹고 사니 짐이야. 가장 강한 이데올로기가 먹고 사니 짐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일단 먹고 살아야 사랑도 베풀고 환경에 기여도 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려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 하자는 게 뭐냐 하면 100일 동안 이게 몰입을 하지 않으면요 이게 되질 않아요. 슬슬 해볼까? 물론 사이드 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드 잡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돈벌이가 안 돼요. 어떻게 처음부터 돈을 마구잡이로 버는 그런 놈의 직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첨단 공장도요 투자할 때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것이 손익 분기점을 넘으려면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아무나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처음부터 하자마자 떼돈이 벌린다 그런 시장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이게 참 더러우니까 놔뒀지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몰입을 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100일간의 판매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까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의 첫 단계예요. 여기만 올라가면 밑에서 밀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뒤에서 계속 사다리를 올라가야 되는 자기가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군대에서 그걸 똥차라고 해요. 똥차가 앞에 있으면 계속 밀고 가죠. 자, 이와 같이 최소율의 법칙이란 것은요 자연현상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만은 우리 인간사 성공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잘할 필요는 없지만은 내가 하는 일에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면 모든 성공은 그 결정적인 약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이것도 말도 잘 못하고 지식도 별로 없고 학력도 없고 그래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협력을 해서 하나의 신의 초유기체를 슈퍼오가니즘을 형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같이 성공합니다. 같이. 나는 똑똑하니까 나 혼자 할 수 있거든. 그 사람 성공 못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